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동네가 떠나가라 큰 소리로 함을 팔던 그날 밤, 그들에겐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진짜 멋있다. 8개월 연애 끝에 드디어 결혼에 골인하게 된 신현정 강상원 씨. 근데 자기야. 응. 난 어때? 우리 자기 누구 색신데 이뻐. 아주 이뻐. 정말? 그럼. 오늘은 함을 받는 날. 신랑 친구들이 짓궂다는 걸 아는 현정 씨 다시 한번 신랑에게 다짐을 받는데. 근데 자기 오늘 조용히 넘어가기로 했다. 걱정 마. 오늘 그냥 가볍게 한잔 하고 넘어가기로 약속했으니까. 진짜지? 나 자기만 믿어. 알았어? 아이고 글쎄 걱정하지 말래니까. 엄마 준비 다 됐어요? 그럼 준비 다 됐지. 아이고 우리 딸 이쁘다. 응? 아, 얘들아. 신부 측에선 벌써 준비가 끝났다. 화이팅. 하지만 평소 장난이 심하던 신랑 친구들이 이런 날을 조용히 넘길 리가 없었다. 다 왔어? 자, 모여봐. 그래. 이번 기회가 마지막인 거 알지? 그렇지. 그럼 그동안에 목에 낀 때를 오늘 확실하게 한번 풀어보자고. 알았지? 좋지. 자,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가자! 친구 중 결혼이 가장 늦은 두 사람이 안겨다준 마지막 찬스. 그 기회를 놓칠 세라. 친구들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빨리 먹어, 빨리 먹어. 야, 가자. 자, 준비됐지? 시작이다. 가자고. 가자. 야, 함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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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결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신부 측 대표도 이 순간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가자. 한치의 양보도 없이 펼쳐지는 대표 선수들의 팽팽한 신경전. 그 비장하고도 드높은 기세는 가히 하늘을 찌를 듯했다. 웃는 얼굴에 침 뱉으랴. 웃음과 애교로 적을 사로잡아라. 양측에 밀고 당기는 실랑이가 계속되고. 이 정도는 어림도 없지. 안 그래요? 어림도 없지. 하지만 다부지게 마음 먹고 이들에게 미소 작전은 통하지 않았고. 그럴 줄 알고 준비해 놨죠. 한팔러 가는 걸음걸음 놓인 봉투를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꿈쩍도 않던 함지 나비도 봉투 앞에선 약해지고. 못 이기는 척 한 걸음 떼어놓지만 두 걸음은 노림도 없다. 에게 그만큼? 아 그거? 우리 함진애비 다리가 좀 보시다시피 짧아. 짧다고. 점점 더 기세를 올려가는 신랑 측 친구들. 갈수록 더한 짓궂은 장난에 자신만만해하던 신부 친구들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 이 정도로는 어림없지. 야.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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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물로 보지 말라고? 앉아! 오늘 길게 가자는 모양인데 나도 안전무장하고 왔다고. 여기! 아이고 잘 본다. 다리가... 아우! 힘에 불끈 솟는구만. 다리가 그래 어디 끝까지 해보자 이거야. 야 누워! 누워. 이제 알아서 하쇼. 알아서 하라고. 다 필요 없고. 신부 나오라 신부. 신부 나오라.
아, 진짜! 자기 친구들 왜 저래? 아, 자식들 좀 살살 하라니까. 안 되겠다. 내가 나가야지. 오빠, 준비됐죠? 그럼, 준비됐지. 보다 못한 현정 씨, 2장의 카드를 꺼내드는데 자신의 수호천사 사촌 오빠였다. 건장한 체격에 그는 언제나 공격에 빠진 현정 씨를 도와주곤 했다. 자, 한 잔씩 드세요. 예. 안주도 드시고요. 조금 술 맛 좋다. 자, 한 잔씩 드시고요. 네, 네. 지금 집에 술상 거하게 차려놨거든요. 집에 가서 드세요. 네? 에이, 뭔 소리!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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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로는 결혼식 날까지도 끝나지 않을 것 같고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 그러게 말을 진짜 들었어야지. 체격 좋은 사촌 오빠의 거센 공격에 친구들 모두 꼼짝없이 당하고 말았다. 급한 마음에 한 명씩 한 명씩 차례로 승강기 안에 밀어넣은 것이 총 10명. 좋은 승강기에 한꺼번에 타기엔 많은 수였다. 이제야 겨우 한시름 놓은 현정 씨. 자기? 나 지금 올라가. 아. 하지만 친구들은 어여쁜 신부를 그냥 놔둘 터이 없었다. 아니 오빠, 먼저 올라가요. 나 계단으로 올라갈게요. 에이, 숨을 얻어볼게. 올라가. 괜찮은데. 아, 이걸 좀. 모두 11명이 탄 승강기는 그야말로 콩나물 시루가 따로 없었다. 뭐 엘리베이터 탈 인원이 그때 뭐 이미 이제 다 성년들이고 덩치도 또 있었기 때문에 이미 인원을 넘은 것도 저도 알고 있었는데 신부 안 타면 엘리베이터 안 올라간다고. 그래서 이제 저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술상을 들고 엘리베이터 안에 타게 됐죠. 마음에 좁은 거 씨. 숨쉬기도 힘들구만. 8층을 누르는 순간 승강기는 금부기를 이기지 못하고 밑으로 꺼져버렸다. 야, 이게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야,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된 거야? 나도 몰라. 아, 맞다. 그러지 마셔. 이런 데서 도시를 반짝 차려야 되니까. 가만 있어봐라. 아, 그렇지. 뭔 소리야? 아, 여보시오? 응? 경비실에 있던 정 씨 아저씨에게 사고 소식이 전해졌다. 아, 잠깐만 기다리셔. 서둘러 뛰어나간 정 씨. 아, 사람 있어라. 아, 짧게 기다려 보셔. 내가 어찌 힘을 낼게. 아따. 하지만 정 씨 혼자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어서 곧바로 119 구조대에 신고했다. 119지라. 여 엘리베이터 속에 사람이 갇혀있으니까 아 빨리 좀 와주시오. 신고를 받은 전북 고창 소방서 119 구조대가 긴급 출동했다. 최근 들어서 승강기 사고로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다는 걸 알고 있는 대원들. 그래서 더욱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아무리 기다려도 친구들이 오지 않자 상원 씨는 1층으로 내려갔다. 좁은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뿜어내는 열기로 승강기 안은 찜통 같았다. 사람들은 점점 지쳐갔다.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아, 기다리니까. 여기. 다친 사람 없어요? 괜찮아요. 아, 에 좀만 기다리세요. 안내를 빨리 꺼내드릴게요.
현장에 도착한 대원들은 상황을 파악한 뒤 곧바로 구조 작업에 들어갔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2층으로 올라간 대원들은 열쇠로 승강기 바깥 문을 열고 승강기 천장 위에 있는 작동 버튼을 눌러 안쪽 문을 열었다. 승강기는 1m가량 지하로 꺼져 있었다. 아, 천천히 나오세요, 여자분부터. 천천히, 천천히, 네, 천천히. 드디어 땀에 절어서 파김치가 된 사람들이 하나 둘씩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사고 발생 20여 분 만의 일이다. 야, 친구야, 말도 안 되는 거 많이. 승강기 사고가 나면 사람들은 겁을 먹게 마련이다. 하지만 이번엔 인원이 많았던 데다 빠르고 여유 있게 대처해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다. 아유, 감사합니다. 대부분의 승강기 사고는 큰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겁먹지 않아도 됩니다. 사고가 나면 엘리베이터 안에는 인터폰을 이용해서 구조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강제로 문을 열려고 하지 마시고 구조대에 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사고는 매우 위험할 수 있었지만 그것은 새 출발을 하는 부부에게 좋은 경험이 됐다. 이런 일들이 그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항상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단 이제 지금은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일단 그때 상황에서 그렇게 신속하게 또 대처가 됐던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119 구조 대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혼한 지 4개월 새내기 부부 강상원 신현정 씨에게 앞으로 좋은 일 많이 있으시죠.